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내장의 킹카드를 이용한 즉흥 마술입니다. 먼저 내장의 킹카드를 앞면 뒷면을 확인하고 마술을 진행하겠습니다. 4장 중에 2장은 왼쪽에, 나머지 2장의 킹은 오른쪽에 짝을 지어 두겠습니다. 손에 든 카드를 컷으로 섞습니다. 탑에 있는 2장의 카드를 보여드릴게요. 잘 기억해 주세요. 제이 하트와 7 스페이드입니다. 두 장 중 한 장은 왼쪽 킹 두 장 사이에, 나머지 한 장은 오른쪽 킹 두 장 사이에 넣어줍니다. 먼저 왼쪽 세 장의 카드를 카드덱 위에 올립니다. 킹 두 장 사이에 있던 카드 한 장이 사라졌습니다. 오른쪽 카드 세 장도 카드덱 위에 올립니다. 킹 두 장 사이에 있던 나머지 한 장도 사라졌습니다. 잭 하트와 7 스페이드는 탑에 없습니다. 카드를 바닥에 펼칩니다. 카드덱 중간에서 두 장의 카드가 앞면으로 나타납니다. 4장의 킹카드를 앞면으로 보여줍니다. 왼손 카드덱 탑 2장을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. 4장의 킹을 왼손 브레이크 2장 위에 앞면으로 한 장씩 올립니다. 카드를 함께 잡으면 6장이 됩니다. 브라우에 애드온을 합니다. 탑 4장은 킹카드와 아무카드, 아무카드, 킹카드. 탑 두 장을 한쪽에 내리고 탑 한 장을 뒤집어서 킹을 보여줍니다. 반대편에 두 장을 내릴 때는 탑과 두 번째 카드의 위치를 바꾸어서 내립니다. 폴스 컷을 합니다.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짜 섞기를 하시면 됩니다. 현재 탑 두 장은 킹 카드입니다. 카드를 확인시킬 목적으로 펼치면서 탑 네 장 밑에 브레이크를 겁니다. 탑 네 장을 뒤집어서 앞면 두 장을 보여줍니다. 왼손 위엔 트리플 리프트를 한 상태입니다. 네 장을 함께 모아서 뒷면으로 뒤집어줍니다. 오른손으로 왼쪽 바닥 탑 한 장을 들고 왼손 한 장을 그 사이에 넣습니다. 오른쪽도 똑같이 카드 한 장을 넣어줍니다. 관객이 기억한 두 장의 카드는 탑에 놓여 있습니다. 탑 두 장 밑에 브레이크를 걸고 브라우의 리버스를 합니다. 카드덱 바텀 절반을 빼서 앞면으로 올립니다. 브레이크 아래의 나머지 절반을 앞면으로 탑에 올립니다. 카드 두 장은 바텀의 뒷면으로 놓여지게 됩니다. 원 컷을 합니다. 카드 덱을 뒤집어서 잡고 왼쪽 바닥 세 장을 올립니다. 신호를 주고 탑 두 장을 뒤집어서 킹 카드 두 장을 보여주고 내립니다. 남은 바닥 세 장을 왼손 덱에 올리고 킹 카드 두 장을 보여줍니다. 카드덱 탑 카드들을 한 장씩 보여줍니다. 카드를 바닥에 펼치면 앞의 두 장 카드가 앞면으로 나타납니다.